10m는 좋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이게 어디서 갖고 온 건데? 서울에서 왔다는 거야, 서울에서. 이게 지금 기름 띠죠, 흘러내리는 거 봐봐요. 응? 흘러내리면 이게 지금 안에 폐기물이 엄청나게 묻혀있다는 거거든. 기름 나오는 거 봐. 저 시료 떠야 돼, 저거. 이게 다가 아니야. 다가 이게 땀프트럭 천대래, 천대. 무슨 냄새지? 아, 이게 지금 보통 토양하고는 일반으로 봐도 이게 보통 정상적인 토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시료 채취해서 성분 검사하고. 저희가 장비 챙겨가지고 이거 한 군데 떠서 되는 게 아니라 토지주가 정화를 해야 돼요. 이게 토지주가. 아니 묻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묻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보고 일단 성분 검사가 나오면은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돼. 오래 걸리거든요. 아, 오래 걸리든 어쨌든 해야지. 이거 지금 지주 내가 알기로 지주가 상당히 그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사람, 묻은 사람 고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소한다 하니까, 토지주도. 이걸 묻은 사람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뭐 문제가 되면, 묻은 사람이 또 형사처벌 되겠지. 추정컨대 1000대 정도 된다는 거야, 덤프에. 1000대? 1000대. 근처에 개발한 사람이, 아, 메꿔주겠다.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높잖아요. 네. 논이었고. 네. 향무사님 봐도 이게 되게 낮았거든요. 장비 때만 되면 근처에서 좋은 놈 나오니까 넣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좋죠 뭐. 왜냐면 너무 푹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케이 해서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시청에 전화 온 거예요. 너무 높다,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한 거의 반년 넘게 계속 실랑이 하다가 그 사람이 일부 퍼냈어요. 작년 12월쯤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겉에 흙은 좋으니까 저희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이쪽으로 쓸려서 이게 쳐 올린 거거든요. 며칠 전부터. 근데 또 최근에 또 높다고 허가과에서 이번에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또 그 사람한테 아무리 쳐달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높게 보이는 흙을 저 산 쪽으로 살짝 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흙이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듯이. 그 밑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또 결정적으로 여기 이제 사장님이 전원주택 하시는 분이 이제 이게 흙이 내려왔다. 쳐 올리겠다. 경계로. 잘 측량해서. 그 주인이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하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이런 흙을. 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사람 누구예요? 이름이? 박해. 전화번호. 그래서 저희는 네. 주인인데, 저희는 억울한 거지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업자는 이제는 나 몰라라. 이 흙이 원래 여기 있었던 흙이래요. 아이
서울에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네. 지금 너무 억울해요. 지금 시청에서도 이거 농정과에서 두 번 전화를 수없이 받고 공문 두 번 받고 이번에 허가과에서 또 공문 받아서 몇백 들여서 지금 이랬는데 지금 여기 사장님은 또 여기 사장님대로 지금 저희한테 막 들고 일어나니까 저희는 진짜 여까지 봤는데 이거 민법으로는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절차를 받는 거예요. 한국 사진 보면 다 나온대요. 아, 자기 입으로도 입으로도 자기 전후 사진 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얘가 평시였어요 이전에는요? 아니 그러니까 이 높이에요. 이렇게 여기.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갔어요. 비스듬하게 산이니까. 논이었거든요. 네. 아 예전 논이었어요. 네. 논으로 쓴 게 있었는데. 이게 논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너무 지금 이도 저도 못하고 이거 민원에 계속 시달리니까 이게 장난 아니에요. 제가 냄새 난다. 유리가루도 있고 유리나고 어쩌게 뭐야 그런 거 나온다 그랬더니 아 뭐 원래 있던 흙 걷어놨다가 덮은 거는데 무슨 그러냐고 막. 경찰에 고소는 하셨나요? 지금 저희 경찰서 오늘 갔다 왔는데 네. 시청에 민원을 내서 어차피 경찰서에서 이게 성분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래. 그러니까 네네. 여기다 얘기해서 여기서 어떤 저기가 절차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그렇죠? 경찰서로 의뢰를 하니까 그런 절차를 차라리 밟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한 번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에 전원주택 생기면 저희한테 계속 민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네. 냄새 난다, 뭐 어떤가. 그리고 지금 침수수 이렇게 나오면서 나오잖아요. 냄새 계속 나고. 그치, 냄새 저희는 뒷감당도 못해요. 전원주택 생기면 난리 나죠, 저희한테. 그리고 애초에 처음 할 때 네. 제가 이런 문자도 보냈어요. 흙 외우거나 기타 과정에서 불법 있으면 안 되고요. 정당한 사유로 비용이 청구되면 그거는 하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불법 왜 이거? 아파트 부지에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토사를 한 1,000대가량 정도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이 지금 분량이 1,000대 정도 된다고 하니 폐기물 3대가 들어왔답니다. 저 왜? 그걸 직접 아까 그 제가 본 사람이 증언을 해 갔어요. 나중에 제일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게 흙 문제 되는 거 아니냐? 문제 없다. 그럼 이제 아, 문제 없다 그러는 거 써달라 했더니 아 그거는 못 써준다. 그런 얘기까지 갔고 그 전화하면 전화가 안 받고 응, 2,000사람끼리고 뒤통수 까만 앉는다고 그냥 앞에서 그려놓고서는 이건 뒤통수가 아니고 완전 도끼를 찐 거예요 사람은. 저 사람은 뜻어 갔다는 게 믿어 떼는 게 진짜 제가 너무 과부스러워서 와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2천 사람을 뒤통수 까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그래. 우리 사장님이 그 사음동에 그 129번지 그 매립했잖아요. 그게 지금 저한테 이제 제보가 와서 어제 내가 현장에 갔었어요. 그때 이제 이게 토사가 정상적인 토사 같진 않고 제가 매입한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그쪽 이제 매입 한다 그래서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이게 업자가 매입한 사람이 흙 받으실 거면 받아라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째 선생님이 그 주인하고 얘기할 때는 장비대 값 줘라 그리고 자기가 매립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매립했다고 들었어요. 장비대 값이 아니고 이거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그쪽에서 이제 흙을 갖다 놓으면 흙을 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비대 값이니까 그쪽 이제 소개시켜준 업체에서 3일치만 달라 그러더라고. 3일치나 4일치를 그리고 거기 토사가 정상적인 게 아니라 거기가 뭐냐면은 있는 그래도 연못이에요. 저수지예요. 저수지가 거기 있는 흙을 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흙이 다 검은 흙이었어요. 그 주인도 알아요. 거기 저수지였던 거를. 근데 나중 돼갖고 뭐 이태지 저수지 다 받아갖고 제가 2천만 원 가까이 들여서 다시 작업을 해줬어요. 제 돈으로요. 소개시켜준 제로요. 사장이 매립한 게 아니고 사장님도 소개를 했다? 네. 그래서 자기네가 모르니까 그러면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의 장비대에서 3일이나 4일씩 달리니까 그것만 줘라. 포크레인. 얼마 기사님도 아실 거예요. 흙이 들어오게 되면은 장비가 팍팍 태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만 달래니까 그것만 주고 해라. 그래서 자기네 한대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우물이었어요. 저수지예요. 연못이요. 그 연못에 있는 흙을 싹 다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외부에서 서울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1,000대 들어온 적은 없고 아니 뭐 제보자가 아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 아파트 공사하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에 있던 토사를 갔다가 거기다 매립을 했다. 한 적도 없고요. 건설 폐기물을 했으면은 그런 게 큰일 걸리는 거거든요. 저도 일 못하는 놈도 아니고 건설 폐기물을 어디서 갖고 와서 매립하냐고. 제가 승질나서 그랬어요. 법정하시라고. 당신이 일하면서 나 음료수 한번 사다 준 적 없고 내 일찍 공사하면서 흙 내 건인데 당신 내가 내꺼 달라고 했던 거 아니냐고. 네. 하지 말지 그러면은 당신이 와서 다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장님 말씀은 난 책임이 하나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왜냐면 그쪽에서요 흙 볼 때 전화 달라서 다 확인하고요 연못에 있는 거 흙 다 빼고 그랬습니다. 그거 솔직히 연못은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네, 그거 다 빼고 그랬어요. 그 집의 3분의 1이 연못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에 있는 흙도 내려온 건 사실이죠? 서울이랑 이천이랑 몇 군데서 받았어요. 그래요. 하여튼 뭐 사장님 일단 결론적으로 뭐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책임 없습니다. 뭐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녹음을 좀 했는데요. 요거 방송에 나가도 관계 없죠? 방송에는 그렇고요. 네. 뭐 지나가는 거는 상관없지만 방송은 좀 그렇네요. 저희는 네, 법적으로 뭐 걸릴 게 없고 그쪽에 해달라 되고 제가 쉬운 말로 흙을 메꿔주면서 돈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흙 메꿀 때 자기네가 와서 받습니다. 그 먼저 저는 폐기물 쪽에서 분석을 해서 그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고발을 먼저 시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